안녕하세요. 반노자입니다. 오늘은 톨킥이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앵구 충전기입니다. RSDT하고 비슷한 계열인데 포장지도 안 뜯은 제품인데 이 제품은 구독자님이 한번 리뷰해 줄 수 있냐 해가지고 대여해가지고 받아온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게 아니고 그 구독자님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사양 보니까 좀 궁금한 제품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이거 대여해 주신 겁니다. 저보고 언박싱하고 테스트 충분히 해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 제품을 먼저 언박싱부터 먼저 해볼게요. 비닐도 안 뜯은 제품이에요. 저도 아직은 사용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의외적으로 이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M7이나 M60D 듀얼 충전기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케이스 안에 본체가 비닐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액체 필름이 있네요. 그리고 본체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올라왔다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고 미니 SD 카드가 들어있는데 256메가짜리네요. 여기 요 미니 SD 카드가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256메가. 그리고 여기는 USB 케이블 A에서 A로 가는 케이블이네요. 이건 어디다 쓰지? A에서 A 여긴가? 소리가 빡 들어가네.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거 좀 찍기가 힘들겠네요. 메뉴 요거 한번 눌리면 들어가고 위에 가니까 또 다른 메뉴가 있어요. 어디 가니까 이거 언어 변경하는 게 있는데 이제 알았다. 한글 나가고 한글 지원합니다. 자, 이거 처음에 하면 제가 이거 동영상 보고 어디 보니까 이게 한글 지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버튼 말고 이거 동그란 버튼을 3초 정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리가다 보면 개인화하고 돼 있는데 처음에 영어로 표시할게요. 요쪽에 한글 바꾸는 방법은 여기 첫 화면에서 여기 힐 버튼을 3초 정도 누르면 영어 세팅되가 좋으니까 요 밑에 AA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여기 눌립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여기 언어 변경하는 게 영어 됐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면 영어가 빨간 거에 되거든요. 여기서 돌립니다. 언어 원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한국어 되거든요. 언어가 여기 딱 눌리시면 이제 빠져나가시면 다 한글화가 됩니다. 이게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입력 설정, 보안 설정, 개인화, 배터리 선택, 지속 작업 완료인데 여기 음성 지원하는 거는 영어 음성 지원합니다. 영어. 근데 이제 표기되어 있는 거는 한글화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입력을 볼까요? 입력에 딱 들어가면 전원 자동, 전원 종류 아답터, 최대 전력 850W, 최대 전류는 250A, 전압폭은 7V, 35V, 보안, 이제 또 가면, 보안은 뭐 있을까요? 안전 내부 온도가 80도, 안전 외부 온도가 60도, 사용시간, 안전시간이 200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네요. 왜냐, 밸런스 같은 거 작업할 때, 오프 시키는 게 낫습니다. 필요 없다, 사용시간은. 안전 용량 30A 돼 있고, 개인화에서 한번 또 볼까요? 배경 색상을 좀 바꿀 수 있고, 작업량, 뭐, 볼륨, 경고 볼륨, 언어 뭐 필요 없고, 테마, 어두운 모드, 배터리 선택은 뭐 상관없고, 지속 작업 오픈, 작업 종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세팅은. 이거 한 번만 딱 눌리면, 여기서 배터리 종류, 리튬 프리머, 리튬 하이 볼트, 모르겠고 리튬 이산처, 리튬 이온, ATO, 일반적으로 니켈 카드늄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다음 PB는 납산 배터리, 유인항공? 모르겠어. 우리는 보통 리튬 프리머나 리튬 이산처, 리튬 이온을 많이 쓰니까 저는 ATO도 쓰지만 일단 이렇게 세팅하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종류 여기서 리튬 프리머 세팅하고 쇠는 자동 가능하고 1S, 2S, 3S, 4S, 5S 이거는 이제 9M이다 보니까 8S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 충전 모드는 충전, 방전, 보관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충전해놓으면 되고
만충전압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보통 4.2V 세팅해 놨는 게 낫겠죠. 충전 전류 20A까지 설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20A까지 가능하네요. 일단 안전하게 저는 4A로 하고 충전 시작하는 거고, 밸런스 모드가 안 보여요. 그러면 밸런스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빠져나가고, 그 위에 거 눌리면 위에 거 저항 측정 하는 게 있고, 신호 측정하는 게 있고, 신호 출력하는 거, 피터울림 있고, ESC 테스트, 이게 파워 서플라이 모드죠. 최대 출력 전압 5V에, 조정 많이 되네요. 5V에 놨게요. 최대 전류, 10A까지 되네요. 뭐, 2A는 작으니까, 우리가 USB 하더라도 핸드폰 충전할 때, 만약에 한 5A 고속 충전 가능하도록 파워 서플라이 모드 해가지고 눌리면 여기 C타입이나 여기 있죠? PD 단자 연료가 전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을 눌리면 이게 XT60 단자 같은 거, 안 그러면 USB 단자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기. 파워 서플라이 모드가 있네요. USB 출력, 이거는 변경이 안 되네요. 출력 정보는 이거 딱 한정되어 있네요. 뭐 이 정도 저항 측정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야, 이거 밸런스 모드가 얼만지는 모르겠네. 1A에서 2A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단자, 요게 측면에는 팬이 들어가 있고, 팬이. 요쪽에는 저항 같은 거 있네요. 여기는 인풋 전원 공급하는데, 아까 플러그 들어가 있는, 미니 SD 카드가 들어가 있고, 256메가짜리. 여기는 이제 출력, 그 밸런스 단자,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호해놨는데, 뭐 서지마 말이겠지. 눌리도 안 나오고. M50에는 이거 신호 발생기로 알고 있는데, 그지 뭐 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맞네요. 신호 발생기 PWM 신호 발생기. PWM도 있구나. 좋은 기능이네요. 그냥 가변 저항이라고 보면 돼. 가변 저항 일반적으로. 가변 저항 해가지고 신호 출력 값을 나타내가지고 브러시 모터 같은 경우 속도 제어하는 PWM이 발생하는 신호 발생기입니다. 그 신호 측정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있네. 그래서 메뉴에 신호가 있었구나. PWM. 굿. 여기는 USB C타입. 일단 이 정도고요. 메뉴는 한글 버전 바꾸는 거 설명을 더 됐지만 한글화가 생각보다 잘 됐네요. 한글화 따면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글화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면 요 버튼 3초 눌려요. 그러면 여기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하시고 여기 글자 AA라고 돼 있는 데 있어요.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눌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랭귀지 해가지고 언어가 있거든요. 언어 랭귀지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눌리가지고 인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언어 인식어, 원하는 언어 다 바꾸면 됩니다. 영어, 이렇게 랭귀지 영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국어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 빠져나가면 메뉴판은 다 한글로 바뀝니다. 뭐, 다 한글 뭐 없고, 뭐, 일반 사용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충전을 시켜보겠지만, 뭐, 이 정도면 이런 종류 좀 많이 사용하신 분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만 세팅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인산철이면, 인식 인산철 바꿔가지고, 자동으로 다 놨고, 모두도 충전해놨고, 반전이면 반전하면 되고, 완충 전압을 하면 되고, 충전 전류 세팅하고, 시작 눌리면 끝나는 거니까. 좀 이따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충전을 해볼 겁니다. 인식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충전을 해볼 건데, 제가 미리 이 밸런스째 꼽아놨고, 보면 여기 3.2, 3.2, 3.2, 3.2거든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인식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는데, 이 제품은 이제 충전하려고 꼽았는데, 밸런스째 꼽으니까 3.2, 3.286, 3.298, 3.279,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좋죠. 요 밑에 보면 토탈 전압 13.15가 돼요. 그 다음 요 버튼을 눌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충전 상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 돌리면 충전 전류를 인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거 나가고 그거 요 충전기는 입력 전압이 35V까지 가능해. 35V.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켜볼 건데. 자, 여기 파워뱅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전원 넣고 요 부분에 인식어 XT60에서 XT90을 배낭하는 잭을 가지고 있어요. 기성품을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거 해가지고 XT90 여기에 단자 연결하고 그 다음 이 제품은 RXTT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덴스 케이블 꼽아줘야 됩니다. 이 배덴스 케이블만 빼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메인 충전 단자 없이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자, 여기 해가지고 시작. 시작. 배터리 진압이 낮음 확인. 3A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진압이 낮음이 떠요. 이렇게 입력하니까 배터리 진압이 낮음이 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케이블 연결 안 하면 이 제품은 충전이 안 돼요. 뭐 유나처럼 이렇게 배덴스 케이블로만 충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RXDT 충전기처럼 메인 케이블도 필히 인식으로 연결해줘야 되고 배덴스 케이블도 연결해줘야지만 이 제품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 작동 제가 이제 최대한 좀 높여볼게요. 20A 최대 20A까지 된다 했기 때문에 인식 20A 설정하고 이제 충전을 시작합니다. 예, 확인 충전가. 자, 인식의 20A가 충전이 됩니다. 20A가 충전이 되고 이게 와트가 나오고 충전 와트 뭐 3.6V 20A 충전이 되죠. 한번 이렇게 지켜볼게요. 지금 이 화면은 확대했기 때문에 충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충전 중에 요 측면에 보면 요게 충전 아웃풋 나가는 쪽에 보면 LED가 빨간불이 더 와 있어요. 인식어 LED가 빨간불이 더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충전하고 있는 상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전압 표시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돌리면 저항 지금 저항 있는 것도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충전기들 저항값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또 저항값이 보면 일정하잖아요. 그럼 이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여기서 조금 더 돌리면 충전 중, 총 충전 와트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RXDT하고 비슷하죠. 근데 인식은 이제 다 약간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값이 이렇게 내부 저항값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충전 용량마다 다 틀리게 측정이 됩니다. 저항 측정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항값이 좀 잘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충전 상태, 각 전압 상태에 대해서 여기 컬러가 바뀌면서 좀 알 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충전한 지 좀 지난 다음에 지금 타이머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돼가는데 그때가 아까 중에 여기 보면 2A 정도 충전할 때 타이머 작동했거든요. 뭐 이제 제가 완충을 다 돼가면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한 시간 4분 정도 지났고 이제 배덴스 맞추고 있는데 요 온도가 20A로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 성능은 상당히 괜찮다는 거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배덴스 잡는 시간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이제 소개해드릴 파워뱅크인데 이번 영상에 미리 이제 등장한 이유가 이 쿨렛 M9 충전기 가지고 한번 사용 테스트 한글로 만드는 거 뭐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격이 한 9만원 N9 이제 8S까지 충전 가능한 건데 사이즈가 되게 작고 20A 흘려봐도 냉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RXDT나 안 그러면 쿨렛 IC나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RXDT 이제 충전기하고 이런 이제 쿨렛 M9 뭐 제가 봤을 때 비슷비슷합니다. 성능이. 그것도
자, 지금 현 상황에서 유나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유나 베네스 충전기가 이제 재출시 미니 버전 했다가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보면 미니 버전 12짜리가 부품이 초창기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거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가에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하려다가 구매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제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 RXDT-PD60 이 제품은 이제 비슷하겠지만 밸런스 잡는 게 지금 일반 분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소형 제품 사용할 수 있고 안 그러면 RXDT-BG 이거 가지고 밸런스 잡든 안 그러면 RXDT 다른 제품 가지고 밸런스 충전하든 오늘 소개한 쿨렛 M9 인거 아주 밸런스 잡든 다 이 방식들이 저항 방식.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 잡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유나 밸런스 전용 충전기가 재출시하기 전까지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특히 유나하고 틀리게 이런 RXDT나 쿨렛 IC 같은 경우 제품들이 상당히 작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쿨렛 IC에서 출시한 N9 사용 방법하고 한글화 바꾸는 방법하고 제가 직접 테스트한 영상으로 이 제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 다음 영상에 테스트하고 리뷰할 예정입니다.